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짠! 지금 선크림 아까 발랐으니까 바로 파운데이션 바를게요. 퍼프를 사용해서. 근데 제가 증명사진을 진짜 오랜만에 찍는 거거든요. 한 2년 전에 찍고 한 번도 안 찍었던 것 같은데 되게 떨려요. 이렇게 막 그냥 친구랑 카톡하고 있는데 친구가 막 저희가 시험 끝나면 시연아따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을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하면서 얼떨결에 둘이 이렇게 뭔가 갑자기 이렇게 찍게 된 그런 건데 되게 떨리고 뭔가 설레고 그렇네요. 근데 증명사진을 딱히 한 번도 신경 써서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신경 써서 갈 거예요. 제 머리도 했거든요. 헤어. 잘 안 보이지만. 근데 진짜 이 랑콤 파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살짝 실크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너무 예뻐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을 대충 느낌만 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 끝내고 제가 오늘 바르려고 정해둔 립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바르고 시작해야겠어요. 근데 시원하다가 원래 보정 자연스럽게 잘해주는 걸로 유명하니까 쉐딩 이런 것도 다 넣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살짝 제가 해보려고요. 쉐이딩을 저는 여기 좀 많이 해요. 근데 입술에 피가 났네요? 몰랐는데. 눈썹을 이 이니스프리 애쉬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흑발이니까 너무 갈색 써도 이상하고 애쉬 브라운 컬러가 제일 자연스럽고 진짜 내 눈썹 같은 느낌이에요. 눈썹을 조금 길게 빼줍니다. 제가 어제 오늘 화장 잘 먹으라고 팩도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전에는 막 제가 막 고등학교 졸업사진 찍고 막 이럴 때 왠지 중요한 날 전에 다들 팩을 하시길래 팩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별로 팩이 필요 없었던 시기 같고 요즘에는 좀 느끼고 있어요. 필요하다는 걸.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을 먼저 바를게요. 전체적인 느낌을 좀 보고 싶어서 롬앤의 번트 아트 컬러입니다. 최근에 좀 꽂힌 그런 컬러인데 너무 좀 딥한가요?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살짝 지우고 다른 컬러 발라볼게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따가 한번 수정을 할게요. 느낌만 해주고 아이 메이크업은 가벼운 음영감만 줄게요. 롬앤 말린 메밀꽃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첫 번째 베이스 컬러를 일단 넓게 발라주고 좀 더 얇은 붓으로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음영 컬러로 눈 앞뒤 쪽에 음영감을 주듯이 발라줄게요. 근데 제가 증명사진을 지금까지 집 근처에 있는 사진관이나 이렇게 가서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가격대도 높고 그리고 이 섀도우를 오늘 마스카라 뭐냐 아이라인은 별로 진하게 안 그릴 건데 마스카라는 신경 써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꼼꼼히 해주고 저는 속눈썹이 직모라서 뷰러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마스카라를 해보고 아이라인을 얼만큼 그릴지를 정해야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점막을 좀 메꿔줄게요. 또렷한 인상을 위해. 립밤을 살짝 닦아내주고 이 주주브 컬러를 바를게요. 지금 입술 상태가 별로 안 좋지만 완성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메이크업이 일단 끝났고, 아마 마스크 묻으면 살짝 지워지거나 하니까 가서 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발해야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출발해볼게요. 안녕. 너 찍어줄까? 너 필카드 들고 왔어. 아, 너 쿠키 좀 먹을래? 일단. 좀 뽑아볼래? 혹시 옛날에 만든 그거니? 어제 만들었어. 반죽만 800g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힘들게 막 이렇게 맛있어? 괜찮아. 저번이랑 맛있었다니? 이번에 조금 더 받았다. 아, 왜냐면 내가 잘못 구워서 나 더 구웠거든. 그래? 네. 혹시 살려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작성하신 형사 카드랑 스티커팩 이렇게 네. 넣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트위프 박스 패키지예요. 네. 증명하신 12장 들어있고요. 풀프레임 사진 하나, 그리고 폴라로이드 영수 사진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친구분이시죠? 네, 네, 네 맞아요. 약간 친구는 담는다고 네. 약간 분위기가 엄청 달기 나왔어요. 네. 근데 뭔가 안 친한지 따로따로 오신.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아, 장난이야. 어? 왜? 아, 사진이 안 보이길래 넘어간 거였어. 큰 사진을. 대박이다. 오. 우와. 그쁜데? 이쁜데? 오. 어, 내 거는 작다. 큰걸로 해, 큰걸로 해볼까? 내가 양보해줄게. 몰라요. 어,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대박이다. 어때? 맞추려고 이러고